아까 절 구해준 건 감사했습니다. 다행인 줄 알아. 딴 신발 신고 있었으면 안 구해줬을 거야. 그 촌스러운 똥색 구두보다 얼마나 좋아. 내가 골라준 구두 신고 내가 오길 기다렸잖아. 기다린 적 없습니다. 아이, 그 호랭이 핑계로 문자 보내놓고 기다렸잖아. 궁금했던 것뿐입니다. 당연히 궁금했겠지. 너는 쭉 내 생각만 했을 테니까. 당신 혹시 나한테 무슨 주술 같은 거 걸었습니까? 그래서 당신 꿈까지 꾸게 한 겁니까? 꿈까지 꿨어? 이렇게 귀신을 보게 한 것만으로도 벅찹니다. 꿈에서까지 당신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. 왜? 내가 뭐 꿈에서 너를 잡아먹기라도 했어? 됐습니다. 꿈에 나온 건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당신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니까. 용서해 줄게. 뭐 다 큰 성인인데 그런 꿈 꿀 수도 있지. 무슨 그런 꿈 아니에요. 구찬성 연약한 줄 알았는데 아주 건강하네. 구천성, 야 일어나. 불편하게 여기서 자. 이 호텔에서 인간인 내가 잘 수 있는 방이 404호랑 당신 방밖에 없잖아요. 404호에서 잤다가 인천으로 나가면 출근할 때 피곤합니다. 누가 404호에서 자래? 내 방에서 자라니까. 내가 전 안마기 여기 하고 안대 딱 끼고 누우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데. 내가 그 방에서 안마기 한다고 잠이 딱 편하게 오겠습니까? 하긴 우리 구찬성이 건강하지. 아이고,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안 됐다. 그럼 가죠. 장만화 씨 방에서 편하게 재워줘요. 난 안마기는 됐고 800회가 좋겠네요. 장만화 씨가 800회도 해주고 안 돼가 무슨 소용이야. 쓰담쓰담 해줘요. 잠이 딱 오게. 왜 이래 음란하게. 야, 시켜, 시켜. 당신이나 시켜요. 얼굴 빨개졌네. 찌뿌둥한데 안마기나 해볼까? 참, 내가 뭐 얼굴이 뭐 빨개져.